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검수야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왜 아직도 안 일어나? 더 잘래. 아이, 안 된다니까. 빨리 일어나. 씻고 학교 가야지. 아, 진짜. 아이, 괜찮나? 나 몰래 어차피 어? 맨날 학교 안 가서 뭐라고 뭐 뭐라 안 하실 거야. 어차피 망했는데 뭐 이미. 더 자야지. 아이, 그래도 졸업은 해야지. 빨리 일어나. 일어나! 싫어. 갈 거야, 오늘. 네 맘대로 해라. 맘대로 해. 맘대로 해. 아, 뭐야. 옆자리 봄순은 아직도 안 왔네. 아, 얘는 맨날 안 와, 이렇게. 어휴. 에휴, 쯧쯧쯧. 아유, 다 왔자. 네. 좋았어. 한번 다 추측을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자, 그래. 자, 엑스트라 1. 야! 그래. 엑스트라 1 잘 왔구나. 엑스트라 2. 예. 그래. 엑스트라 3. 아! 그래. 엑스트라 4. 아! 그래. 엑스트라 4요. 늘 건강하고 나 담미요. 네. 그래. 이제 봄수. 범수! 잉범수! 아, 나 이 자식 이거 또 안 왔네, 이거 또. 언제까지 이렇게 안 오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아, 참네, 또. 늦었어. 빨리 가야 돼, 학교. 아야! 자, 오늘은 2018년이 언제 오나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2018년이 오려면 지금 앞으로 녹화 시간을 기준으로 4일이 남았어요. 4일이 남았다면 그럼 총 몇 시간일까 한번 지금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자. 일단은 하루가 일단 몇 시간이었지? 그 하루가 몇 시간인가에 대해서 일단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어떡해. 아, 그 늦잠 잤어, 늦잠. 아, 선생님 화났어. 너 조심해. 알았어. 안 들키면 돼, 안 들키면. 자, 그래. 일단 하루가 몇 시간일까?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8번. 8번 일어나봐. 8번 일어났습니다. 그래, 8번 오늘 하루가 하루가 몇 시간? 야, 예. 너 언제 왔어? 저 처음부터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예. 이 자식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네. 그렇구나. 아이, 네. 언제? 아이, 너가 또 출석을 또 안 하길래 내가 또 안 온 줄 알았잖니. 아이, 그때 출석을 하셨어요? 이 자식이야! 아! 어디서 거짓말을 해, 이 자식이야! 이 자식이 그냥! 이 자식이야! 아니, 도저히 안 되겠어, 오늘. 야, 경호실로 와봐, 야! 경호실로 와! 일로 와, 이 자식아! 때려가세요! 그만 때리세요! 알겠어, 야! 야, 그래서! 오늘은 왜 지각했어? 오늘 왜 지각했냐고요? 거기에는 정말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선생님. 또 뭔 또 슬픈 사연이네, 또? 사실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는 일주일 전에 그렇게 또 됐잖아, 또 그랬어, 또! 어머니가 깨워주셨는데 못 일어나서 깨워줬는데 못 일어났어? 예, 얼마나 슬픈 사연입니까? 아, 어머니께서 아픈 것도 이제 일주일 전이고 이제는 어머니께서 잘 괜찮은데 안 깨워졌어? 너를? 네, 저희 엄마 건강한데요. 아, 그래? 예.
아, 그래, 안 깨워졌어? 아니요, 아니요. 깨워주셨는데 제가 못 일어났다 이거죠. 아, 정말 슬픈 사연이구나. 슬퍼. 이게 막 이러면 아! 왜 선생님, 저 자꾸 때리면 안 돼요! 신고할 거예요. 아, 그래서 어머니가 깨워줬는데 그래서 안 일어났다? 네. 이 자식은 그냥 이거. 아, 그래. 어머니가 하도 깨워줘도 이제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데리고 와야겠네. 그러면은. 안 돼요! 안 돼요! 어허, 아버지는 무섭나 보구나. 그러면은 너가 한 번만 더 지각을 하면은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할 거야. 그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이 자식, 그럼 지각을 하지 말았어야지. 하여튼 한 번만 더 지각하면 이제 아버님과의 면담이야, 알겠어? 저만 지각한 거 아니잖아요. 너만 지각했어, 너만! 알겠어요. 알겠어, 하여튼. 알겠어요. 그래, 가봐, 야. 나한테만 그래. 에이씨, 화나 죽겠네 진짜로. 어? 도대체 말이 왜 나만 혼나는 거야 나만? 어? 지각을? 어? 이게 왜 학교에서 지각을 나 혼자만 하는 거 아닌데 왜 나한테만 저렇게 혼내냐고 선생님이. 에이씨. 너만 지각하는 거 맞는데. 뭐? 뭐라 그랬어 너? 아니야. 너만 지각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아니면 말고. 나만 지각하는 거라고? 내가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지. 씨, 나한테만 뭐라 그래. 잠깐만, 근데 이거 아빠 불러오면 조금 곤란해지는데 어떡하지? 아! 그래. 이거 그냥 다른 애들을 못 오게 하고 나만 오면 선생님이 이뻐하시지 않을까 나를? 그러면 아빠도 안 불러와도 될 거고. 와, 좋았어. 그럼 어떻게 하지? 그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챙기고, 책도 챙기고, 이제 집에 가면 되겠다. 범수야! 너는 집에 안 가? 나? 아, 나는 할 일이 좀 있어서. 너 먼저 가. 알았어. 내일 보자. 좋았어, 이렇게 해서. 좋았어. 선생님이 서 계시는 자리가 어디지? 여긴가, 여기쯤이었나? 그래, 여기지. 헛! 좋았어. 교실 안에 이렇게 비밀 공간이 있을 줄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야. 아주 지하 교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라고. 좋았어. 그러면 여기다가 위에 그거랑 똑같이 꾸며야겠다. 여기다가 이거 놓고. 일단 선생님 놀랄 테니까 선물도 하나 놓고. 이쁘게, 좋았어. 그리고 책상도 놔야지. 책상을 선생님 말 열심히 들어야 되니까 앞쪽에다가. 좋았어. 허이 허이자. 이거 정말 아주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책상이겠어. 좋았어. 그러면 뒤는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뒤에 여기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뭐야 맞아. 그 사물함. 잠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사물함이 이것밖에 없네. 뭐 편지 대신 뭐책 넣으면 되지. 좋았어. 이 정도면 선생님도 만족하겠지. 물론 여기는 나 혼자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좋았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에랑 똑같이 칠판만
딱 놓으면 야 이거 완전히 이거 완전히 나만의 교실이잖아. 나만의 교실. 이거 선생님이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아, 지각할 뻔했잖아. 다행히 지각은 아니야. 휴. 자. 어? 뭐지? 아, 오늘도 봄수는 지각했네. 어제처럼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혼날라고. 에휴, 찌찌찌. 아유, 얘들아 다 왔네. 네. 다 온 거 같구나. 그럼 오늘도 한번 힘차게 한번 출석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다. 자, 먼저 일단은 출석을 부를 사람이. 자, 다 온 거 맞지, 얘들아? 뭐지? 어? 어? 뭐야? 선생님 사라졌어. 어? 선생님이다, 선생님. 아,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미안하고 출석을 부르다가 깜빡. 아니. 왜요? 애들이 다 어디 간 거야 갑자기? 애들 아직 안 온 거 같은데. 아니 애들이 갑자기 안 왔어 다들? 네. 아니 오늘 다들 지각인가 봐요 선생님. 지각. 어허. 그럼 봄수 너 말고 그럼 다 안 온 거야 그러면은? 네. 어허, 이게 다들 이게 지각을 할 애들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자, 그러면 일단 출석을 부르기 전에 잠시만, 봄수야. 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밤이 됐네? 저희 야간 학교에. 야간 학교야? 예. 그럴 수도 있지. 그 잠시만, 이거 선물은 뭐니 이게? 모르겠어요. 어허. 일단은 수업. 아니 잠시만. 네. 야 봄수야, 우리가 언제부터 당구 수업을 하기 시작했지? 저희 특성화 초등학교였어요. 특성화 초등학교였어? 네. 저희 당구 선수 그 키우는 그 학교였어요. 아 그래? 언제 네.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바꿨지? 그러게요. 어허, 일단 수업. 아 잠시만. 네. 네. 봄수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우편함을 갖고 있었지? 저희 그 학교에 그거 뭐야 우체부 그 학과도 있어갖고. 예, 저희한테 편지 전해줘요. 예, 빨리 수업하자 선생님. 아 여기 우체국이었구나. 네 예. 아이 그걸 몰라버렸네 내가 또. 아이 알겠다. 그럼 일단은 출석을 그러면 일단 봄수 일단 혼자 온 거지? 네 맞아요. 그래 알겠다. 그러면 일단 슬슬 그러면 이제 슬슬 한번 수업을 한번 시작해볼게. 잠시만. 네. 아유 깜빡하고 내가 책을 들고 왔네 이게. 아 기다려봐, 내가 책 좀 들고 올게 봄수야. 아 선생님 책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책 없어도 될 거 아니야. 야 수업 선생님 원래 해. 선생님 원래 그 책 없이 수업하셨잖아요. 아야 수업 해야 되겠어요. 책 좀 이거 잠시만. 잠시만 그 전에 봄수야. 네. 우리가 언제부터 창문 밖 이렇게 벽으로 되어 있었지? 아이 저희 그 뭐야 그 건축학과가 있는데 거기서 시멘트로 막았네 아침에. 아, 건축학과에 시멘트로 막았어? 네. 나 분명히 교실 이 복도를 통해서 왔는데. 허허. 그나저나 우리 봄수 말고 나머지 학생들이 다 지각을 하다니 다 한 명씩 다 혼내줘야겠어요. 그렇지 않니 봄수야? 맞아요. 얘들아 선생님이 어디로 간 거지?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어허, 지금까지 열심히 지각을 하지 않고 온 학생들은 지금 안 왔으니까 태도 점수 0점을 주고 범수 너만 일단 100점을 줘야겠어요. 맞아요. 지금이 중요한 법이지.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범수도 아직 학교를 안 오고 선생님도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아 그러면 재미있게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볼까 범수야? 네. 아무래도 뭔가 이 근처에 무슨 장치가 있는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선생님이 없어질 리가 없잖아. 이 빛을 파볼까?
자, 그럼 어유. 어떻게 찾았지 여기를? 뭐요? 선생님. 야 미호야 어떻게 2층에서도 이거 떨어질 수가 있네?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여기 우리 교실 아니고 위층이 우리 교실이에요. 어 위층이라고? 어? 뭐요? 봄수? 아 잠시만 여기가 그럼 지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우리 교실 위층이니까. 어 아, 잠시만 뭐 내가 한번 직접 봐야겠어. 아니 얘들아 여기 있었잖아. 아 선생님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어 이럴 수가. 그럼 여긴 어디야. 아이고 여기 학생들이 있다고. 그럼 다시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구만. 아니 어 뭐지. 아니 본부수야 그렇다는 건 여기가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지하라는 거네. 들켰다. 이 자식이야 거기서 이 자식아. 아 이거 이 자식아야. 선생님 봐주세요. 자 한번만 봐주세요. 자식이야 도망가야지. 이 자식이 또 없어졌네. 자식이야 거기서 이 자식아. 봐주셈 봐주셈. 아니 저식이 가만두지 않겠어 이거. 저식이야 감히 선생님을 물러봐. 아 나 저식이야 거기서.